뮌 달의 요정은 알렉상드르 헤보얀 감독님과 베노이트 필리폰 공동 감독님이 만드신 애니메이션인데요. 베노이트 필리폰 감독님은 태양과 달의 수호자들이 있는 세계를 떠올리곤 태양과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다고 하죠. 동화적이고 순수한 느낌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리듬과 균형을 가진 액션 장면도 있고 유머와 로맨스까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베노이트 필리폰 공동감독님은 작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작살과 밧줄로 하늘에서 달을 따오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This is gonna be good. 그리고는 테리 길리엄 스타일의 달의 수호자 뮌이라는 실사 단편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셨다는데요. 그런데 실사로는 상상했던 장면들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디즈니와 고전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님과 폴 그리몬님, 미셸 오슬로님의 애니메이션을 참고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또한 픽사와 드림웍스의 현대적인 감각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액션과 모험이 있고 감성적이고 유머러스한 환상적인 동화 애니메이션이자 동시에 현대적인 3D 애니메이션을 기획했습니다. The ancient books say that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light in our world. It took a super strong man to bring a sun down to our little planet. 뮌 달의 여정을 보시면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As for the moon, it was brought over from the world of dreams by the first guardian of the moon.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배경은 전 세계의 민속과 신화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신화가 배경이기 때문인데요. There can be no day without night. Harmony of the planet now rests in your hands. 태양과 달에 관한 아름답고 시적인 은유가 담긴 신화를 상상해낸 뒤로 독특한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주인공들이 모험을 떠나면서 마주치게 될 다양한 환경들을 모두 새로 창조해냈죠. Temple's gone, of course. Its latitude is all wrong. 그래서 뮌 달의 요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반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of the day, I've been in charge of the sun's path for 350 years now. 뮌이 살고 있는 세상은 태양과 달을 지키는 요정들이 사는 세계죠. What's that for? Well, to steer the temple, of course. 뮌이 사는 세상에선 태양의 신전이 태양을 끌고 다니고 달의 신전이 달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는 다른 뮌이 사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뮌 달의 요정이 들려주는 얘기가 훨씬 흥미로워질 겁니다. I am Guardian of the Moon! 뮌 달의 요정의 모든 캐릭터들은 신화와 여러 동물, 다른 영화의 캐릭터 등 다양한 것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특성이 살아있으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데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뮌은 가위손에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입니다. 가위손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인물인데요. Mune, can't you be responsible for once? You embarrassed me in front of Leon. 기이하면서 우수에 찬 가위손은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뒤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Wow! It's working! 또한 뮌은 갑자기 엄청난 힘을 갖게 된 10대 영웅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의 느낌도 약간 가미됐습니다. You're right. I'm just a regular kid from the forest. All I'm good at is calming down babies who have nightmares. 뮌은 악몽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죠. I forbid you to go to the ceremony tomorrow. You can come out when you're ready to make yourself useful. But I am useful. 또한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천덕꾸러기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Scared of the dark, the stars all look the same to me. I get dawn and dusk mixed up. I'm a terrible singer. 그저 천진난만하기만 했던 숲의 요정 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떨결에 달을 지키는 수호자가 돼버렸죠. 물론 처음엔 좌충우돌하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되면서 위대한 달의 수호자가 돼갑니다. 소호는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 이어를 염두에 두고 그린 캐릭터입니다. Guess who's about to become the next guardian of the sun? Damn right. 온몸이 불덩어리 같아서 주먹으로 내리치기만 하면 쇳덩어리가 작살로 변하죠. Being guardian of the sun has become more complex since the discovery of astronomy, astrophysics, quantum physics and... But harpooning is what I trained for. 공부 따위엔 관심이 없고 그저 인기를 끌기 위해 태양의 수호자가 됐는데요. We try to take the sun back. To impress the ladies. 뮌이나 글림과는 정반대인 성격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거만하죠.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주제를 가진 캐릭터는 글림인데요. You know you can't go out in the sun. Last time you snuck out, your arms melted down to your feet. Yep. 황혼과 새벽의 세계에 살고 있는 글림은 왁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늘로만 다녀야 하고 밤에는 딱딱하게 굳어 잠들어 버립니다. This wind velocity and this pressure gradient, the moon should hit the lower troposphere and 집에 머물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아는 게 많은 소녀인데요. You want to end up like your mother? She also wanted to see the world. 그러나 엄마를 닮아 호기심이 많아도 너무 많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Let the guardians handle it. But I need to tell them. You need to do as I say. Oh. Dad. 비록 몸은 약하지만 누구보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정의감도 넘칩니다. Oh, sweetheart, you're just too fragile. All I want is to protect you from danger. You have to trust me, Daddy. 베노이트 필리폰 감독님은 작품 속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를 뽑으라면 글림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The water's too cold for me. I might freeze and break. 자신의 약점을 넘어서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네크로스는 수중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폭발하자마자 굳어버리는 용암을 보고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I've been burning with desire to hear that delightful news for centuries. Now the time has come. 그래서 네크로스는 화가 나면 화산처럼 용암을 분출하죠. I spread your light around the planet. I spread life. Still they took you back.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같은 인물을 떠올리며 만들어진 캐릭터라고도 합니다. 네크로스의 부하인 목수와 스플린은 작은 화산이라고 할 수 있죠. Come on, chill out, Mox. All this negative energy is stressing me out. You wanna fight? I'll mess you up. Silence. 목수는 럭키루크 만화 캐릭터인 조달튼처럼 끊임없이 화를 내는데요. I think I have a bad bone in my body. Well, I don't have any bones in my body, really, but I just feel like I'm a lousy demon. 반면 스플린은 어쩐지 악당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죠. It's just, I love nature, you know? 그는 진정으로 악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e lightning monster! He's gonna rip us apart! Swim for your life, Dune! 포스포는 어둠의 세계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용 같은 걸 상상하며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We try to take the sun back. To impress the ladies. Impress the ladies. Ah, brilliant. 스타워즈의 오비안 케노비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기도 하죠. I strengthened your works, girl. You should be more flexible for a change. A little kissy will do. Wow. Can I do that too? You're clearly screwing everything up. 상투적으로 교양 있는 말들만 늘어놓는 현자나 장로 같은 인물로 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이면서 술 취한 아일랜드 선원처럼 말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